첫 주말을 맞은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수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즐기며 수목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부채에 아이들이 색깔을 입힙니다. 좋아하는 색을 골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려나가며 진지하고 때론 흥미진진한 모습은 마냥 흐뭇합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린 목포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는 다양한 수목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친구들 작품도 더 신기하고 저랑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으로 그려서 더 재밌고 신기했어요. 전시실마다 관람객들은 수목의 다양한 작품 세계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흙과 백의 조화를 그려낸 작품. 캔버스에 유화를 그려 생동감을 살린 서양화, 조형 미술품까지 다양한 전시 작품에 매료됩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감상하는 미디어 아트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힐링을 만끽합니다. 재료나 그 색상에 제한이 있는데도 저렇게 대비감을 표현하시고 그려내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수묵화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요. 첫 주말을 맞은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하루 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 전시관인 목포와 진도를 비롯해 특별전이 열리는 전남 곳곳의 미술관도 여유롭고 담백한 수목의 묘미를 즐기는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열리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작가와의 만남, 수목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세대가 공감하는 비엔날레를 위해 대학 수목제, 어린이 수목제도 개최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즐길 수 있는 비엔날레가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 18개 전시관에서도 시군 기념전이 열립니다. 2023 이건희 컬렉션이 광양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는 것을 비롯해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 국제습지센터와 해남 대흥사에서도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군립미술관에서는 한국화 특별기획전이, 영암 군립하정욱미술관에서는 선과 여백의 미학 전시회가 열리는 등 비엔날레 기간 동안 시군 기념전이 이어집니다.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국보훈단체 연합회는 오늘도 광주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를 향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정율성 기념사업이 진보와 보수 정권 구분 없이 35년간 이어져온 사업이라며 이념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광주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전 장관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갖고 이 대표를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도 용기를 내겠다며 출마 의사를 에둘러 밝혔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현장 확인 점검을 위해 목포와 신안을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오는 4일 오전 신안군 아페읍의 새우 양시장에 들러 방사능 안전검사 실태를 점검한 뒤 목포 청호시장으로 이동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천일염 파동이 한창이던 6월 23일 신안 지도 염전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은 내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이며 일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광주와 목포, 여수 29도, 화순 31도 등 28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겠다며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와 하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충돌과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신안군 제원도 인근 해상에서 각각 선원 3명과 5명이 타고 있던 9.77톤급 어선 두 척이 충돌해 어선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새벽 4시 15분쯤에는
신안군 비금 노대도 인근 해상에서 예선이 끌고 가던 부선 스크루에 로프가 걸려 침수되면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학생 주도의 오디션 프로그램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 광탈패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뽐냈습니다.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탈패 본선에선 본선에 진출한 광주적 중고교 9개 팀과 밴드 YB의 베이시스트 박태희 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광탈패를 기획한 광주교육청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승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시도 대표자 회의와 대진 추첨이 열렸습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는 개최지 준비 상황 설명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의 제104회 전국체전 대회 운영 사항 설명 등 전국체전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49개 종목 중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태권도와 농구, 유도 등 27개 종목의 대진 추첨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부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상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5만 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보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